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를 찾아왔다. 이거는 참으로 이제 니고데모가 이거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왔던 존경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무엇으로 태어났다? 육으로 태어났다.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태어났다. 조건적 본성으로 태어났다. 그 조건적 본성은 누가 넣어준 것이다? 사단이 넣어준 것이다. 그래서 너는 완전히 조건적으로 변했다. 변질된 존재다. 너는 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다 그래요. 모든 인간. 그 모든 인간은 그 사단이 넣어준 그 뜻, 조건적인 뜻, 조건적인 생각을 받아서 뜻에 반응하는 모든 유전자들도 조건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냥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영은 누구의 영으로 살고 있다? 사단의 영으로 살고 있다. 그게 육입니다. 육. 그래서 육 그러면 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죄인이며 그 속에 영이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거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는 육으로 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무엇으로 다시 나야 돼? 영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이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은 바로 이게, 바로 나는 육으로 태어나서 다시 어떻게,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뭐요? 부활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시 태어나야 돼. 영어로. 이것이 거듭난다는 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사람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다, 뭐, 이래 썼는데, 사실은 무슨 말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게 전부 무조건적이야.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대로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면서 한 번도 무슨 말을 안 했게? 회개해야 병 고쳐준다는 말을 안 했어.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예사로, 아미시구나.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회개하셔야죠. 이게 철저히 거듭나지 못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그럼 이게 계속 사단 안에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술 받고 병원 병상에 누워 있는데 와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빨리 낫지.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욥님, 우리는 욥님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더니 욥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죽어가니 죄가 있으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셨군요. 빨리 회개하세요. 병원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게 전부 뭐예요? 예, 네. 기분 나쁜 소리만 유전 위로한다고 찾아와 가지고 유전자 다 끄고 가. 턱 도착하자 말자. 아이고 이게. 이 세상은 이래서 죄의 세상이야. 아시겠죠? 자,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죠?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바람,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바람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성령으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말로 하면 뉴마라고 그래요. 뉴마. 뉴마는 숨, 바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라고 그래. 루아크. 루아크도 바람이에요. 숨, 바람. 그 하나님의 숨.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중풍 걸렸다면 뭐예요? 바람 맞았다. 바람 맞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어떻게 대갈통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면 문둥병 걸렸다는 뭐게? 이제 중풍은 몽둥이로 대갈통을 얻어맞아서 이렇게 마비가 된 거고, 문둥병은 뭐예요? 채찍 맞았다는 뜻입니다. 문둥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왜?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요. 나병균은 신경에 들어가서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신경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나병 환자들 채찍 맞았다고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우통을 벗기면은 채찍 맞은 것 같아요. 어. 채찍 맞 시뻘건 자죽이 뭐예요. 그리고 막 피부가 터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경이 우리 갈비뼈 이렇게 있잖아요. 갈비뼈. 갈비뼈 사이로 이 척추에서 신경이 나와서 갈비뼈 사이로 쭉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갈비뼈 사이로 신경이 있으니까 그 신경을 늦간신경이라고 그래요. 늦간 그러면 갈비뼈 사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염증이 일어나. 염증이 일어나면 마치 채찍 맞은 것처럼 어때? 그 피부 아래에 있는 신경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피부가 골마 터지고 막 시뻘겋고 피도 나고 막 그러니까 꼭 채찍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저건 와 저거는 저 녀석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뭐야 채찍으로 때렸다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뭐야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렇게 병을 걸리게 한다. 그러니까 질병 그러면 전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속였어. 그렇게 속여야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누가 하나님이 돼요? 사단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 성령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번역을, 신식 번역을 해야 돼. 여기도 임의로 분다. 여긴 재미있어.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불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또,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예, 오늘도 바람이 부는데, 예. 소리는 들려. 그렇죠. 이제 보세요. 마침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기는 나왔네. 바람. 바람이란 단어는 이다. 이는 뭐요? 뉴마고. 그렇죠. 영을 뜻하기도 하고, 바람을 뜻하기도 한다. 자,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해도 도통 이해가 뭐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왜 알지 못해요? 철저히 율법밖에 모르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하잖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비아냥거리면서 하잖아. 네가 자식이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며 이것도 몰라 이 빙신아 이제 예수님이 그런 기분으로 얘기한 거는 절대로 아니라 어떤 기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치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모르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몰라, 이 빙신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마음으로 말하는 거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말하는 거하고 말씀의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글자로 써놓으면 뭐예요? 똑같아. 그렇죠? 자, 그래서 반어법으로 써놓은 것을 진짜로 화가 나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보세요, 이제 나오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가 정말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죠.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 이제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누구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거듭난 사람들. 즉, 천국으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은, 뭐냐면, 육으로 났다는 말은 땅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지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얘기한다, 증언한다. 근데 너희는 땅에서 난 너희, 육으로 난 너희는 하늘에서 난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속이는 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어. 이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뭐예요? 아,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즉, 무조건적 사랑만 믿으면 된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안 믿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진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니 곧 인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려온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 말은 인자 나밖에는 하나님의 일을 확실히 아는 사람, 하늘의 일을 확실히 가르쳐 줄 사람은 나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잘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살짝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뭐 하러 왔냐? 뭐 하러 왔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자, 뭐 하러 왔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 하러 왔냐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니고데모, 그 율법사들이 잘 아는 이야기,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 이를 하나 집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으로 왔나를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힌트를 줍니다. 니고데모가 깨달으라고.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줄줄 외고 살죠. 그런데,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한 줄, 바로 이 한 줄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를 확실히 나타내고 있어요. 요 한 줄이면 막 딱 끝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성경을 제가 공부하다가, 아니, 뜬금없이 무슨 얘기야? 광야 얘기가 나오고, 뱀 얘기가 나오고. 아이, 참, 희한하네.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를, 뭐예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자기 얘기야. 자기가 누군 줄을, 자기가 여기 하늘에서 왜 내려왔는지를, 지금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니고데모를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얘기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얘기야. 너 잘 알지? 모세가 뱀을 들었지? 자, 그럼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민수기라는 책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백성들을 이 불평하는 걸 들어보면, 이 부부 싸움에서 마누라가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당신 때문에 어떻게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똑같아요. 어찌하여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뭐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난 이제 진절머리 난다. 이제 이런 얘기 똑같죠? 참. 그랬더니, 그러니까 모세고 하나님이고 이제 필요 뭐요? 없다. 이 구원한
자기들을 노예살이로부터 400년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해 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완전히 똥 만들어 버려.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변할 수도 있는지.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그거를 진짜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반응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가만히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그런 건 아니더라고. 예? 말만 그렇죠.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할까? 아, 좀 그렇게 말 안 하면 좀 어떻겠어?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이제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불뱀들은 독이 아주 많은 뱀이래요.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거 고약하잖아요. 아따 하나님 참 불평하면 불뱀을 하나님이 탁 보내가지고 죽여버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우리가 반어법을 모르면 이거 보면 하나님 정념이 딱 떨어지죠. 와, 불평했다가는 하나님이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불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글자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어떻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죽이게 했다. 즉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사단을 보내서 죽였다는 뜻이야. 이제 일단 그렇게 읽어야 돼. 특히 구약은 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읽어야 돼, 우리는.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 가장 큰 특징, 공부했잖아. 선택의 자유를 준다.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면서, 와,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네. 그러고 지나가버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뉴 스타트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정말로 감동적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하는 생명이구나. 하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가요. 그거하고는 정반대 아니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보고 해석을 다시 해야 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사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대로 사단 한번 나를 떠나고 사단 쪽으로 가볼래? 그러면 한번 잠깐 가봐.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도 뭐 한 거요? 허락한 거요. 네가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한 대로 한번 가봐. 그러면 네가 가보면
거긴 누가 기다리고 있어? 뱀이, 불뱀이 기다리고 있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나를 떠나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떠나면 뭐라? 사망이야.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그 불뱀들한테 가면 불뱀이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러나 기록은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서 불뱀을 어떻게? 에? 에?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전부 다 누가 한 일로? 백성들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지은 죄,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이 죽음을 자초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진 것으로 그 뜻으로 반어법으로 바꿔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떠나서 사단에게로 가기로 선택했으니까 백성들이 사단에게로 가니까 그 사단은 다 물어 죽이더라. 이렇게 해야 그게 사실이야. 그러나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뱀들을 하나님이 불뱀들을 오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죽인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의 죽음, 너희의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인 거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야지.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살릴 것이야 라는 약속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우리 둘째 딸이, 예? 그 비싼 선글라스를 물에 빠뜨려 놓고, 지가 잘못해 놓고, 아빠가 잘못했다! 라고 할 때, 이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우리 딸은 그 비싼 선글라스 값을, 물어내지 않아도 돼. 그 대신 아빠가 또 다시 사야 돼.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대속이라 그럽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대속. 대신하여 갚았다. 대속. 그런데 그 갚은 것은 뭐야? 죽음이야. 그 죽음을 대신 갚았다. 기하여 하나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택하여 사단이 와서 너희들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면 사단은 오는 거야. 그래서 불뱀처럼 사단이 돼서 와서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호할 수가 없어. 왜? 백성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죽였다고 반어법적으로 아빠가 잘못했다고 반어법적으로 아빠가 선글라스 빠뜨린 건 맞다. 네가 빠뜨린 거를 아닌 걸로 해줄게. 그래서 아빠 돈으로 다시 사야지. 왜 그래요? 우리 둘째 딸은 딸내미는 그 네 살밖에 안 된 놈은 선글라스를 다시 사드릴 수가 없다니까. 불가능하니까. 아빠는 내가 빠뜨린 걸로 치고 내가 내 돈 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속의 원리야. 아시겠죠?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죽을,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못 사주면 어떻게? 죽어야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딸을
내가 대신 사고 내 딸을 살렸다는 얘기가 구원 십자가의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적으로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 사울이 자살을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죽였다고 하는 거. 그렇죠? 다 같은. 그 요거를 이거는 그 반어법은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어법을 반어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을 읽으면 이건 무시무시하다 이 말이에요. 말 안 들어?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제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보호할 수 있게 돼서 백성들이 자기를 선택했으니까 생명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뱀이 일단 물면 죽어요. 아시겠죠? 죽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것은 이제 구리를 녹여서 그 구리뱀이라고 합니다. 구리뱀을 매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왜 장대 높이 매달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게 뭐, 10만 명이 있으니까.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는 뭐, 이제 물렸으니까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우리도 불뱀에게 뭐요? 물린 자로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게 이제 죄인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태어나 봐야 뭐요? 죽는다니까. 왜? 물렸으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그렇죠?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뭐요? 보면 산다. 보면 산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다, 듣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자에도 본다고 할 때 그 글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첫째, 뭐요? 볼견. 그 다음에 볼간. 본다고 할 때 눈목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볼성. 그냥, 그냥 본다는 거. 바람이 부네. 바깥으로 보니까. 그거. 볼간은 뭐예요? 손이 눈 위에 올라와. 이거는 멀찌감치 있는 거를 보려고 보니까 이 눈이 부시니까, 손을 눈 위에 올리고 본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간판이라고 그래요. 간판. 그래서 간한다. 볼간은 그냥 어떤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볼견하고 비슷해. 그런데 볼성 이렇게 되면
눈이 뭐예요? 눈을 작게 뜨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뜨고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러고 이게 무슨 일이지? 아주 자세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주의 깊게 볼 때 볼성. 그래서 우리가 성찰 그러잖아. 그렇죠. 혹은 반성. 깊이 생각하고 다시 반성해보라. 반성. 성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것도 볼관이에요. 관. 관은 뭐예요? 관찰. 인생관. 인생관. 세계관. 나의 견해. 예. 아주 제일 깊은 글자예요. 그래서 왜 이건 이러냐면, 이거는 뭐, 요 글자는, 요 글자는 세 깃털입니다. 요거는, 깃털에, 여기는, 여기는 눈이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올빼미예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올빼미야. 올빼미가 보듯이 보는 거. 는 아주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왜? 올빼미들은 다른 동물들이 안 보이는 밤에도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남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나에게는 보여요. 관. 그래서 구원관. 구원이란 것을 깊이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 예를 들어서 다 구원관이 조건적 구원관이야. 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 잘 지키는 대가로 착하게 사는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 구원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받아 보면 거듭나면 그 구원관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받는 구원관으로 확 바뀌 뒤집어져 버린 거죠. 정반대가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다 라는 말은 뭐를 보면? 불뱀을 보면 산대요. 그럼 불뱀은 뭐를 보는 거예요? 불뱀을 본다는 것은. 불뱀을 본다는 게 뭘 보는 거예요? 자, 뱀은 사단이야. 사단은 죄야. 그러면 그 뱀을, 노뱀을 쳐다보면 그것이 뭐에 달렸어? 장대에 달렸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았다. 그래서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돼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쳐다 본 사람은 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뱀 죄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나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보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기는 봤는데 저게 뭔데? 그거는 그냥 보긴 봤는데 뭐예요? 볼견했다, 볼간했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보았다라는 말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믿음은 이런 것을 들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았다, 보다, 듣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보아야 되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했다는 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볼간했다, 볼견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영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건 조건적으로 보면 그건 본 것이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로 가보면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번역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영어 이제 번역으로 보면 뭐라? Look to me. 보라. 어디로 보라? 나를 보라. Look to me and be saved. 보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볼간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볼견해서 구원받는 거야. 깨달으라 이거지. 그래서 이 보라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look to me, look at me. 네가 보면 살리라. 뭐를 깨닫게 돼? 내가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그 불뱀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 왜 그러냐? 왜 보면 사느냐? 하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되는 말이죠. 율법이,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은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 본성이 아니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 우리는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셔야만 한다.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예수의 육신의 몸에 뭐예요?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유전자, 죄된 유전자도 예수님도 그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 몸을 죽이니까 죄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죄는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아들을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게 한 것이 바로 노뱀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잖아도 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보면 산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을 뭐예요? 니고데모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놓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 뭐냐면 내가 노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 목적으로 니고데모야 내가 온 것이야. 나는 노뱀으로 왔어. 그래서 너도 나 이 노뱀을 보면 너도 지금 불만한테 물렸어. 내가 다를 때 나를 봐. 그러면 너도 구원이야. 이 얘기예요. 맞아. 니고데모는 근 3년 동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예요? 알 수가 없어. 그 3년 동안 니고데모는 예수,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 예수님을 공격했잖아. 그러나 니고데모는 고민이 시작된 거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막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중풍도 하나님이 주신 벌일 벌이 아니냐? 그게 벌이라면 반드시 회개를 강요해야죠. 그렇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그런 게 없어. 근데 병이 나. 하나님이 벌 준 병인데 저 예수가 와서 슉 낫게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병을 예수가 낫게 했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누구도 자기가 준 병을 다른 어떤 존재가 와서 낫게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걸 누가 낫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혼란에 빠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사단이 줬나? 이러면서 고민하게. 그래서 사실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이래요. 뉴스타트. 저는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이거 그러면 왜 양리학을 배워보니까 양리학 교수님 뭐라 그래? 약으로는 병 안 낫는데 증세만 완화시킬 뿐이래. 양리학 예? 양리학 과장 교수님이 양리학 강의 첫 시간에. 그때 제가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의사가 돼도 병 낫게 못하냐. 그러면서, 그럼 내가 왜 의사가 됐어? 그래서 점점 양리학을 배워보니까 약으로는 병 낫게 돼 있지가 않은 거야.
왜? 약 가지고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약이 없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니까.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니까. 아. 그래서 모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은 다 그런 고민을 어떻게 안고 있었으나 그 고민을 끝까지 저는 이상구라는 의사는 그거를 붙들고 끝까지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빵 하고 때려주신 거야. 그래. 네. 그런데 다른 의사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고민할 수밖에. 여러분 제가 그 카이스트 졸업생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해봤더니 이거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와서 또 연구해서 과학을 발전시켜야만 낫는 의학이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카이스트로. 이제 그래서 그 고민을 그냥 안 나면 안 나는 거고 돈 벌어서 잘 살면 되지 막 이렇게 타협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니고데모만 예수를 보고 고민한 게 아니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뭐예요? 다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중풍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 예수란 목수가 식은 죽먹기처럼 쇽 그럼 하나님 권위가 떨어지잖아. 자기들이 가르친 하나님은 예수 앞에서 꼼짝도 못해. 예수가 지 마음대로 쇽 고쳐버리니 하나님이 똥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큰일 난 거야. 그런데 뭐요? 에이 골치 아파. 그래도 우리가 맞아. 이러고 다 자기 마음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눌러버리고 현실과 타협한 거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야. 타협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가르친 하나님이 똥되는 거야. 이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불뱀 얘기를 탁 하는 거야. 그 자기는 장대에 달릴 것이라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나를 잘 봐. 그리고 살기를 바란다.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는 그 후 3년 동안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지 못했죠.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3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장대 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뱀이란 그 불뱀이 뭐란 말이냐. 그 니고데모는 그냥 불뱀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뱀이 되겠다. 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십자가에 드디어 달렸어. 니고데모가 그 현장에 갔어요. 언니고 되면 예수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야. 응? 저 예수가 불뱀이라는데. 십자가를 다 봤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 와. 뭐를 다 이루었다? 내가 창조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이거를 내가 대신해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고 인간들을 나는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니고데모가 다 이루었다 그래.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그거를 탁 성령으로 깨닫는 순간 니고데모는 확 변했어요. 니고데모가 변했다. 거듭나 버렸어. 육이었던 니고데모는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어. 탁 거듭나서 이제는 어떻게? 그때는 바리새인 신분으로서 예수와 친하게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 바리새인은 끝장이야. 여러분, 니고데모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리마데 요셉. 누구예요? 아리마데 요셉. 네,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체를, 예, 네, 십자가에서 시체를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거를 장사를 쫙 지내준 부자 아리마데 요셉과 누가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그렇게 해드렸다? 니고데모야. 그 후로 니고데모는 힘들게 살게 됐어. 그러나 니고데모는 각오했어.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다 이제 얘기를 다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제 깨달았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들어보니까, 와, 참,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불뱀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왜 불뱀으로 이제 달렸으니까, 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살 수가, 생명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다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은 다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한 얘기요?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이제 밝히는 거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죄 덩어리니까,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죄 지은 이 인간들일지라도 그 사람은 이처럼 God so lo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So loved. 그냥 사랑하사가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사. God so loved world. World은 세상이죠. 죄의 세상. 하나님이 죄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주, 뭐요? 주셨으니, 주셨으니요? 여러분, 줄 예정이니가 아니야. 주셨다고. 주셨으니. 그 말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야.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지. 예.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면 뭐로 돌아가? 멸망하면 영어로는 perish입니다. perish, 멸망하면 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멸망으로, 멸망해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그 반대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가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면 영생이야.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냐 멸망입니다. 멸망이냐. 역시 제가 이제 또 여러분 또 머리 또 혼란하게 될까봐 또 걱정인데, 자,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영생, 멸망. 여러분, 지옥 가서도 죄인이 안 죽고 살아서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 영원히 아우성이라면, 그거는 죽는 거요, 살아있는 거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지옥. 그 소문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아시겠죠? 응. 근데 이제, 그 지옥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영영한 불이라 그럽니다. 그럼 영, 그러면 영영, 그 지옥 간 사람들도 영영? 살아있어 죽어 있어? 죽어. 살아있는 거지. 죽어 있으면 뜨거운 줄 모르지 뭐.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원칙과 안 맞아. 영생, 멸망. 그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다 완전히 받아들이면 평안해요. 아. 지금 그 영원한 불에 영원히 벌 받고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사단에,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영영한 불이라고 할 때, 영영한 불이라고 할 때, 그 영영이 영생의 영영하고는 달라요. 영영한 불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영영. 소돔 고모라가 불타서 없어졌죠. 그 불도 무슨 불인지 알아요? 영원한 불이야. 근데 지금 소돔 고모라의 지역은 다 알아요, 지금. 이 지역이 소돔 고모라였다. 그 있었죠, 그 지역에 가면. 아직도 불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영이란 말을, 그래서 제가, 아하, 영영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 말은 아이온, 히브리 말로는 올람,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올람을 구약 성경에서 다 찾아보니까, 영영은 그 결과가 영영,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불타버렸으면 그것은 뭐예요? 다시는 새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멸망이요. 그렇게 멸망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작정을 하고 한번 깊이 파야 돼. 예. 저는 작정을 하고 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예. 본인이 작정하고 파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예. 이 지옥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듭나야 돼. 아시겠죠?
지금 니고데모는 구원관에 대한 뭐요?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옥설에 대해서 다시 거듭나려면 상당히 이제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복잡해. 이거를 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과 우리가 얻어들은 지옥은 뭐예요?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자 멸망하지 않으면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야. 영생의 반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보고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 새끼가 그냥 흙으로 가버린다고? 나는 그 새끼가 영원히 뭐요? 고통받기를 원해. 그래서 틀렸대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겠어. 그럼 천국 가서도, 예, 네, 천국 가서도 뭐요? 천국 가서도 불타는 지옥하고 이렇게 얘기가 통하는 것처럼 써놨어. 아시겠어요? 그럼 천국 가서도 내 원수 새끼 저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봐야 나는 행복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그럼 예수는 뭘 가르치러 왔지? 그래서 천국을 내놓지 저 새끼. 그래 인마 너 실컷 고통 당해봐. 영원히. 내 돈 떼먹고. 그건 아니지. 그리고 또 정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간대, 나 지옥 갔어. 어머니,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있는 천국은 지옥이요. 그렇죠? 아들이 말이야. 맨날 물 좀 달래.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랑이란 게 없어. 그런 천국에 가서 맨날 지옥 소리가 들려. 누구나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이래서 하고. 그 천국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어? 천국에는 그런 거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에? 천국에는. 그렇죠. 진짜는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져, 없어. 그렇죠? 네.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본 마치 그런 것처럼. 그거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신앙은 이렇게 비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서 누구 품에 있어? 아브라함. 근데 부자는 지옥 가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이다 이 말이야.
왜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아버지야? 예수님 그랬거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 없으니까 인간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확 달라지는 것을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의 연장선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믿어왔죠. 그렇죠. 이 연장선이야. 연옥에 대해서는 그 이제 뭐 지옥이 이 정도면 연옥도 다. 급한이에요, 사실. 그래서, 연옥을 주장하는, 할 수 있도록 보이는 성경절이 있지만, 그게 다 본래. 그래서 하여튼, 결국 성경에 관한 견해는 개인적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 하도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막,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것을 고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이상구 박사가 아니거라. 이상구 교주가 돼. 아시죠? 그래요.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야. 응? 아시겠죠? 교주 되는 거 쉽겠더라고요. 응? 저도 이러다가 교주 되는 거 아니야. 응?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탁 저녁에 성경 공부를 마쳤거든. 이게 미국서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이제 다 이제 방으로 숙소로 돌아가는데 한 여자가 안 가고 딱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가시지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박사님,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 사람을 뿅 가게 만들어. 응. 그 왜 저를 예수님이라고? 저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예수님 맞습니다. 맞대. 왜 예수님 맞냐 했더니 박사님이 강의를 끝나고 기도하는데 제가 워낙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사님 쳐다보고 싶어서 눈을 안 감았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막 박사님 기도하는데 빛이 막 꽉 나더래. 그게 뭐야? 사단이 여자 여기 내 팔을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뿅 가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저도 어떻게? 나도 혹시 예수인가? 지금 그런 교주들은 다 그 착각을 해서 그래요. 왜? 주위에서 자꾸 뭐요? 하나님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하긴 힘들어. 옆에서 자꾸 뭐예요? 그런 멍청한 사람들 있잖아. 시켜가지고, 붕 띄워놓으면, 그 붕 떠버리면 교주가 된다.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다가 이제 확립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지옥에 대해서 그거를 100% 인정하기가 어려워져 있어.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끝.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거듭나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니고데모가 끝까지 그것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으로 우리가 생기를 받고 유전자를 회복시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